똥만 남기고 갔네요. 다른데 안 들리고 바로 이동해 주기로 했어요. 모두 안녕하세요. 집돌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겨자 2세 분양하는 날입니다. 당첨자분과 시간대가 안 맞아서 킥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조심조심 잡아서 넣어줍니다. 그동안 태어나서 제가 주는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이제 보내줄 때가 됐네요. 어이구, 빤히 쳐다보는 거 보세요. 가서도 잘 먹고 잘 싸야 된다.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숨구멍은 뚫려 있어요. 그래도 당첨되신 분이 좋으신 분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되네요. 뚜껑 닫고 기사님을 기다리는 중. 네. 아, 이건가요? 예, 이거예요. 이거 생물이 가서 최대한 안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이거 도마뱀. 아,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똥만 남기고 갔네요. 다른데 안 들리고 바로 이동해 주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집돌이 총각 유튜브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오늘 그 당첨되었던 레오파드 개코 해틀링 아이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집돌이 총각님이 직접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해틀링 아이는 조그만 곳에 안전하게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물로는 집돌이 총각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엑소테라 사육장 안에 필리미터, 그리고 코코넛 은신처, 키친타월 이렇게 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집돌이 총각님 아이인 레오파드 개코 해틀링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그맣고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는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 친구 먼 길 왔으니까 빨리 사육장 세팅을 하고 제가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넣어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물그릇이랑 먹기그릇, 습식 은신처 계속 같이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이벤트 당첨돼서 정말 기쁘고 집돌이 총각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귀엽습니다. 필름미터는 제가 아직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전기장판밖에 사용을 안 해봐서 우선 전기장판 이렇게 해주고 필름미터는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본 다음에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겨자 2세에 좋은 분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끔씩 커가는 모습도 사진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0명 이벤트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00명이 돼서 믿기지가 않네요. 당연히 보답해야겠죠? 이사 후에 천천히 10,000명 이벤트 갑자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후 알람까지 켜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봬요. 뿅!